자, 오늘의 얌얌이로는 토스트 4종이랑 요거트 스무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거는 모짜렐라랑 고구마, 햄 야채, 베이컨 해가지고 이거 모짜렐라부터 먹어볼게요. 이거 왜안 늘어나요? 맛있네. 약간 좀 새콤하고 달콤하고 모짜렐라랑 그리고 계란인데 그 야채 넣어가지고 구운 계란 있잖아요. 거기 전형적인 토스트 같은 거에 햄 들어가 있고 뭐야 이거? 이 요거트 스무디는 신기해. 이거 헤누스 토스트인가 그래요. 근데 이 요거트 스무디는 색깔은 하얗잖아요. 근데 맛은 진짜 그 우리 100원짜리 요거트 있잖아. 그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. 탕쿠 형님 어서 오시고요. 맛은 있네. 맛은 있어. 배달되는 거는 체지가 좀 늘어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. 신기하네 이거 진짜. 요거트 스무디가 약간 저렴한 그 요거트 맛이 나는 스무디도 처음 들어보네요. 처음 먹으면. 너무 먹방이에요. 근데 맛있어요. 가격은 이게 모짜렐라 3,000원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뭐 2,700원? 뭐 이렇게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계란이 딱그 포장마차에 파는 그런 토스트 계란 있잖아요. 야채 넣고 구운 계란. 맛있어. 토스트가 근데 싼 거예요. 보노코님 후원 아, 본노코님, 12,000원 네, 감사합니다. 12,000원 후원, 예, 덥고 습한데 고맙습니다. 건강 조심해요. 오랜만이시네요. 잘 있을게요. 토스트는 약간 계란이 이런 느낌이 맛있어요. 와, 근데 이 요거트 스무디는 진짜 이거 신기한데?
우리 그 노릇노릇한 그 맛이랑 똑같아. 근데 어떻게 이 하얀 색깔이지? 그리고 고구마 토스트인데요. 기본 베이스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네. 야채 넣고 구운 계란에다가 그 다음에 햄 들어가고, 이건 고구마 무스를 넣었나봐요. 달달한. 얼트 스무디가 그러니까 우리 저렴한 요구르트 있잖아, 요구르트. 그거를 얼려가지고 갈면 이 맛이 날 것 같아요. 자, 구독과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토스트는 그리고 햄버거에 비하면 진짜 싼 거예요. 햄버거 요즘 너무 비싸. 그러지 않아요? 저는 수입 없어요.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세트로 5,000원 달라더군요. 넘지 않아요?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거 아니라서 다 드시면 올게요. 미국 스타일입니까? 버거킹은 할인을 해도 비싸요. 제일 비싼 게 쌕쌕버거인가 그거 아니야? 쌕쌕버거인가 그게 뭐 더블 패티에 뭐 이렇게 먹으면은 한 2만원 가까이 하는 것 같던데요. 그리고 햄 야채인데요. 이거는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? 계란이랑 햄이랑 뭐 야채는 어디 있는 거야? 응? 뭐야 이거? 굴랭 버섯의 햄버거 뭐예요?
아니 뭔가 좀 이상하게 느끼한 맛이 나는데? 쩝쩝 소리 나게 먹어주세요. 왜요? 쩝쩝 충이세요? 됐죠? 그리고 이거는 베이컨 토스트인데. 아, 또 이미정님 또 2만원 이미정님 후원 네, 2만원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잘 쓸게요. 저기에 마요네즈 추가하면 별로임. 아유 맛있죠. 메밀묵님 별풍선 14개 감사합니다. 고맙고. 식사 중에 물 먹지 말라던데. 그래요? 이거는 스무디인데. 베이컨이 좀 짜다 근데.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모짜렐라랑 고구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BTS 메밀묵님 별풍선 109개 아, 감사합니다. 아, 또 무기가 109개를 109개 고맙고.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제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. 핸드폰 물었네. 여기 진짜 밀가루로 이렇게 그 핫케이크 같이 그런 빵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먹었지.
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